제빈입니다. 춤은 강남점에서 배웠고요. 저는 대포댄스 스쿨 수강생 12살 백민영입니다. 저는 춤을 1년 정도 배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상은
두번 찍고 있는 김사영입니다. 여기 다니면서 약간 그 기본 후기도 잘 알게 되고 어떻게 쳐야 예쁘게 추게 되는지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. 선생님들이요. 진짜 진심으로 다 너무 잘생기셨고 기본기랑 춤도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좋아요. 실력이 정말 확 는 것 같고요. 진짜 앞으로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. 너무 즐거웠죠? 너무 신나고 막 연습할 때도 언니랑 친구랑 동생이랑 이렇게 노니까 너무 재밌고 혼자 출 때는 되게 막 심심했는데 다 같이 추니까 너무 즐거웠어요. 나중에도 언니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또 뽑혀서 연습을 하고 싶어요. 연습이 엄청 재밌었어요. 저도요. 춤추는 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서 제대로 배우기 싶어가지고 배우게 됐습니다. 춤을 배우면서 좋았던 거는 이제 막 혼자서 하면 심심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데 같이 막 하고 이렇게 막 서로 가르쳐주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나에게 대풀한 계단입니다. 저희 꿈을 찾아준 곳이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. 대프에 오게 된 건 제가 한 걸음 이제 계단에 올라선 것이고 이 월말 평가를 신청하고 이렇게 찍은 것은 두 번째 계단에 오른 것입니다. 앞으로도 대프를 다니면서 더 높은 계단을 올라서 제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강남점 아이돌반 그리고 보컬을 수강하고 있는 이금이 엄마입니다. 아이들이 월평가 영상을 처음 도전하고 찍어봤는데요. 아이들도 너무 팀워크 좋았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쁜 추억이었고 우리 아이들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강남점 박채빈 엄마입니다. 아이들이 월평하면서 3개월 동안 새벽 연습할 때 정말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했고 지금 3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예쁘고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. 여러분도 많이 신청하세요.